대체 무슨 시 되길래? 카드 한 장을 제거합니다. 일반 유물을 획득합니다. 오리, 아르콘. 대체 무슨 시 되길래? 정권 수양. 현실 개척. 완뿌. 황금 우산. 숭배 여행 불고리. 손절. 손절 하르콘. 손해 좀 보겠네. 물음표 카드. 약화 포션. 또진 또풍. 공포 포션. JJ 미라손 아니었으면 안 집었을 것 같은데. 미라손 있으니까 하나 들고 와서. 아니랬던 것 같은데. 다행이다. 뒤질 뻔했네.
아니? 다음 턴에 잡으면 되지. 교훈 염원. 전지 염원 마렵다. 진짜. 교훈 먹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. 이렇게 염원 못 찾는 게지. 참을성 덩락. 개 잘 나왔네. 잘 나오는 이유가 별게 아니라 와처 카드가 좋아서 뭐가 나와도 잘 나오는 거야. 현실집에 어디다 쓰냐. 아, 학습이지. 쓸 수 있겠다. 신노답 사명제. 안돼. 곰.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. 아, 나 이거 염원값 보려다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. 간면 표창. 표창 차이 엄청 크지. 와, 저는 두 배로 받으니까. 뒤지는 거 아닌가 몰라. 파워 카드가 너무 많아. 아, 이런 씨. 개노삼과 신노삼의 하모니. 안녕하세요.
야구공 정도는 저 턴에 잡아야 와처가 될 수 있다. 알약. 알약 들고는 가겠는데 지금 덱에 없는 게 너무 많지. 통찰 맛 좀 봐라. 안녕하세요. 안 돼. 나 까먹었다 저거. 모래시계. 여기서 추월 들어가기도 애매한 거 아닌가요? 근데 추월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얼불춤밖에 못하겠다고요? 딴 것도 써보세요. 네, 못 깰 수준 아님. 알파는 좀. 아, 저거 광풍 아니었지? 내가 너무 무한만 찾았나? 근데 추월 마요가 딱 두 장만 먹으면 무한 밸류라서 워낙에 편하다 보니까. 알아야 될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. 이거 돈 먹으면 못 잡을 것 같은데. 아 몰라, 일단 먹어봐. 안 되면 불러오게. 아, 안 돼. 내 오리 알콘. 에너지 고요한.
공격 카드 좀 지워야 되겠는데. 뭘 쓰지? 표참 너무 강하다. 전지를 넣으면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전지를 넣고 싶을까? 전지병. 전지 스네코 마렵네. 근데 광풍 표창 학습 생각하면은 절대 안 돼. 그러면 남는 게 커피밖에 없네. 타수 한 장도 없는데 어떻게 판도라를 해? 베개 드리퍼.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. 그냥 걸을 걸 그랬나? 커피 어떡함? 세 머리 항아리라도 나오나? 25골드가 걸린 문제인데. 아, 모래시계. 포션도 생각해보긴 했었는데. 이거 먹을 만하다. 바로 앞에 상점이고. 아, 씨. 아, 에이미. 안녕하세요. 비갓김. 아하. 비갈김 근데. 전지 꼬일 수 있는데.
JJ. 이거는 파워 두번 쓰고 미라 손 띄운 다음에 여번 두번 쓰고 싶다. 근데 그러면 뒤짐. 여기 알지? 여기 아 근데 회피도약은 괜찮네. 한 번 더 찬스. 25골드 예. Yeah. 헛날리는 소매. 괜히 커피인데 체력 날려먹지 말자. 와우 천천. 천천의 휘갈김이라. 엘리트 세 발이나 잡아야됨? 돌겠네. 전지 타이밍 조정. 역시 와처다. 그냥 다 패죽이네. 333골드를 획득합니다. 그러면 뭐하냐. 상점이 없는데. 어 그렘린볼 진짜 알맞게 나왔네. 잉크병. 민포보다 속도가 좋은 게 알약이 있어가지고. 사색
안 들고 가도 되겠지. 학습이 들어오 지금 엄청 주니까. 오호우. 아. 마키나? 내 평? 능숙? 줄게 현실 개척이겠지. 근데 저게 제일 딜센데. 축성 지울까? 축성은 적었을 때 장점이고. 미라손. 표창 있으니까 딜 안 모자라겠지? 표창이 괜히 표창인가? 지금 멤버십 카드라 골드 효율 미쳤다. 해시계. 해시계 나왔으면 사색 필요없지. 내 턴이다. 다음 턴도. 그 다음 턴도. 다음 턴도. 그 다음 턴도. 노잼. 개노잼. 마키나 사 코스트 주는 것도 기가 막히는. 이제 학습 서렉이 된 거 아니야? 해시계야. 전지 어머니 개꿀. 아 잠깐만. 마키나. 마키나. 아씨. 병 속에 잉크가 또. 맹꽁. 근데 해시계 나와서 이제 능숙 쓰레기 되네. 야 내 어본. 아 임마 이거 상태 안 좋네.
9스택, 2스택. 와우. 아, 달팽이. 개그 켬. 달팽이 진짜 혐오스럽네. 둘, 셋, 6스택, 7스택, 8스택, 9스택, 10스택. 아, 됐어. 근데 맞아. 아, 회피도 있지. 푸키, 푸키. 포션각 나오네. 아닌가? 손절 6이면 막을 수 있겠는데? 그 뭐야? 또? 또 시드? 8스택, 1스택, 불편. 스택 하나씩 깎였네. 달팽이 너무 싫어. 구사양 조고치. 이제 축성 보내면 되나? 광풍을 보낼까? 축바. 뭐 저거 아무거나 버려도 상관없으니까. 아니, 학습 쓸라 그랬는데. 임마, 이거. 이제 돈 필요 없는데. 그래도 왠지 돈 먹고 싶네.
아유. 미션 성공. 버터스 1584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지지를 쳐버린 심장. 이미 죽은 심장입니다. 부채, 손절. 잠깐만. 방어도 먼저 올리고 봅시다. 심장한테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. 뭐야, 왜 이거 먹었어? 아, 파워 하나도 안 남아있네. 다음에 못 풀겠다. 별 상관 없긴 한데. 3종 디버프 걸려도 심장이 뭘 하겠어. 내가 주판이 있는 게 아니었지. 공격 카드가 잡혀도 막을 수 있고, 수비 카드가 잡혀도 당연히 막을 수 있고, 알약 하나 껴놨으면 더 그림이 좋았을 겁니다. 잘 가고. 심장 허접색. 시드가 사기인 게 아닐까? 완벽조차 넘어선 1639골드. 규준 이벤트 안 뜨고 1600골드 먹었네. 돈에 미친 소도승.